이 이야기는 2007년 10월 29일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압사했던 제보에서 다단계로 제 믿음을 배신했던 고등학교 친구 혜지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혜지를 많이 좋아했지만 그녀와 저는 공통점이 별로 없었죠. 고등학생 때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혜지와 멀어지게 되는데 그 시점의 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감상부였는데 그곳은 문학작품이나 음악 같은 걸 접한 뒤 감상문을 쓰는 동아리였습니다. 거기서 샛별이란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샛별이는 감상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유독 세 명의 아이를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은 감상부 부장인 자만이, 큰 사고에서 겨우 살아남았다는 무사, 그리고 저였습니다. 샛별이와 저, 자만이, 무사는 모두 귀신을 느끼거나 볼 수 있는 소위 영안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존재를 대충 짐작하고 있었죠. 평범한 고등학교 동아리에 영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넷이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믿기가 힘드네요. 동아리 부장인 자만이는 해당 지역에서 유명한 소위 일진이었고 무사는 큰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후 영안이 트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샛별이에겐 그녀를 따라다니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녀의 엄마가 미쳐서 죽었고 피는 못 속인다고 샛별이도 자기 엄마처럼 될 거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샛별이는 집안 대대로 신기가 남달랐고 빙의가 쉽게 되는 체질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던 그녀는 부적이나 액막인 물건 같은 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죠. 어느 날 감상부였던 학생 하나가 복도에 떨어진 학생증을 주었는데 그게 샛별이 것이었다고 합니다. 학생증과 함께 부적이 발견되면서 아이들은 샛별이 주변으로 모여들어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고 이후 갑자기 영안이 트여서 모든 게 두려웠던 무사는 샛별이와 가깝게 지내며 종종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두 사람과 많이 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샛별이가 친구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다면서 가만히 있던 저에게 불똥을 튀기더군요. 전 원래 성향이 내향인이라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샛별이는 저를 정확히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센 건 쟤야. 쟤 옆에 있으면 웬만큼 나쁜 귀신 아니고서는 손가락도 못 움직일걸? 우리 중에 제일 센 걸 끌어안고 있거든. 그런 샛별이의 말에 아이들은 저에게 모여들었고 부장인 자만이는 그게 눈에 거슬렸는지 저에게 괜히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샛별이에게 친구들에게 무서운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샛별이가 아이들 관심을 한 몸에 받아서 그런지 자만이는 샛별이도 은근히 괴롭혔는데 그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낸 것도 바로 자만이었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일정이 공개되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한밤중에 폐교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와 담력을 기른다는 것이 체험의 목적이자 이유였다는데 당시 자만이의 아버지가 시의원이자 학부모 위원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만이가 직접 관여한 것이 분명해 보였죠. 자만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는 친구들에게 폐교 체험으로 본때를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련회장에 도착한 당일날 밤에 폐교 체험이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인솔자를 따라 폐교 앞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감상부에서 지냈던 친구인 A와 같은 조였고 자만이는 샛별이를 억지로 자신의 조에 넣었습니다. 앞반이라 먼저 들어갔던 저는 기묘한 느낌이 드는 곳을 피해서 폐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11반이었던 샛별이 자만이 조가 들어갔습니다. 폐교 체험 코스는
입구를 지나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4층 구름다리까지 갔다가 별관 2층을 지나서 출구로 나오면 되는 거였죠. 체험을 마친 저는 출구 옆에 있는 쪽문 너머에 산기슭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결국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소리를 들은 선생님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저는 위험을 직감하고 폐교로 향했는데 무사가 저를 부르며 따라오더군요. 제가 불길하다고 느낀 곳은 본관 2층 한 곳과 4층 두 군데였습니다. 저는 쪽문과 출구를 지나서 별관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전 곧바로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항상 친구들을 견제하고 무시하게 바빴던 자만이는 바지에 실례를 했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는 눈이 뒤집혀서 기절한 친구도 있었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는데 아이들이 살짝 열린 문틈으로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새별이가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네 발로 걷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무사히 말로는 제가 혼자서 뭐라 한참을 중얼거리더니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사에게 전해들은 말을 토대로 기억나는 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별이 몸에 검은 청 같은 것이 여러 겹 겹쳐서 나풀거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온통 까맣고 눈에 흰자만 희번득한 여자 귀신들이 새별에게 달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사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 사탕 줘. 사탕. 할머니들 먹는 거 말고 맛있는 사탕.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오는 동자야. 우리 엄마는 구천을 떠돌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소금을 가져다가 새별이에게 막 뿌리라고 했다더군요. 무사는 거기서 저와 좀 더 대화를 시도했는데 제가 옛날에 폐교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사망한 그 학생 중 한 명이라 했다는 겁니다. 불 탔어. 다 탔어. 다 타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억울해. 다 타버렸어. 온몸이 아파. 원한이 깊어서 원기가 됐어. 이럴 바에 차라리 확 죽어버리지. 소금 가져와서 뿌려. 안 그럼 다 죽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고 안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밖으로 마구 뛰쳐나가며 상황이 끝났다고 합니다. 무사는 뛰어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제가 정신을 잃기 전에 방언을 쏟아내며 말했던 소금이 있다는 곳을 알려주며 그걸 당장 가져오라 했습니다. 뒤늦게 폐교에 달려온 선생님들이 새별을 부축했고 무사의 지시대로 아이들이 그녀에게 소금을 마구 뿌리자 다행히 새별이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깨어났고 무사의 말에 따르면 새별이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했는데 그때 교실 안에 있던 거울과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별이가 그 물건으로 인해서 무언가에 홀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새별이와 같은 조인 아이들에게 왜 교실 안으로 들어갔냐며 혼을 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자만이의 지시더군요. 자만이가 새별이를 일부러 같은 조로 끌어들였고 새별이가 자기 같은 것에 빙의가 되도록 일부러 기운이 안 좋은 곳으로 그녀를 끌고 갔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제의 그 교실과 복도를 벗어나지 않고 저와 새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목격한 친구들은 그날 일은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입을 다물어 버렸죠. 하지만 아이들은 너만 알고 있으라며 친구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런저런 말을 퍼뜨렸고 결국 저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귀신 들린 아이로 불렸습니다.
그날 샛별이는 고장 119에 실려갔고 수련의 일정은 전면 취소되어 우리는 날이 밝는 대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샛별이는 그 후로 학교에 오지 않았죠. 샛별이는 병가를 내고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그녀가 너무 걱정됐던 저는 선생님께 부탁해서 무서와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샛별이는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우릴 본 할머니는 난처해하시며 샛별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꼭 병문안을 해야겠으면 놀라지 말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오랫동안 씻지 않아 꿰제자한 몰골에 눈알을 쉴 새 없이 굴리며 온몸을 이리저리 비틀어대는 샛별이였습니다. 아, 뜨거! 뜨거워! 지옥불이야! 타자! 타 죽자! 샛별인 우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혼잣말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죠. 아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다 보지. 저 불쌍한 걸 어떡하면 좋아. 저는 그렇게 말하는 샛별이 할머님을 달래드렸는데 그때 집안을 감싸고 있는 묘한 한기와 코를 찌르는 냄새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건 어린 제가 보기에도 틀림없는 죽음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갔던 무사도 똑같이 느꼈는데 무사는 얼핏 저승사자의 형체를 본 것 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병문안을 가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 29일 그날 밤 샛별이는 할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 큰 불이 났다고 하는데 자연 발화가 아닌 방화였다고 합니다. 경찰에선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샛별이였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 일로 저는 지금까지도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고 샛별이가 계속 저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로 사는 게 맞는 건지 제 마음대로 판단해버린 거였죠. 샛별이가 그 지경이 되도록 뒤에서 모든 일을 꾸미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자만이를 보며 많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경제력을 갖춘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 또한 대답할 수 없기에 더욱 마음이 무겁고 죄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자만이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란 생각에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 그런 전화는 아예 받지 않지만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결국은 받게 되었죠. 발신자는 놀랍게도 무사였습니다. 무사는 정말 오랜만이라며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겨우겨우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너스레를 떨더군요. 우리는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 이런저런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근데 묘담아, 너 소식 들었어? 응? 무슨 소식? 아, 모르는구나. 있지, 걔 죽었어. 걔라니? 자만이 말이야. 작년에 터널 안에서 대형 트럭에 불이 난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됐다더라. 근데 그 날짜가 있잖아. 12월 29일이었대. 10월 29일이 샛별이 죽은 날이잖아. 뭐 이렇게 연관시키면 너무 억진가? 그래도 두 달이나 텀이 있는데 억지였지. 소설 써서 미안. 야, 너 기억 안 나? 뭐? 자만이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애들 다 모아놓고서는 4일 뒤에 생파까지 겸한다고 선물 두 개씩 받는다고 뒷말 장난 아니었던 거. 크리스마스 4일 뒤... 걔 생일이라고? 헐, 대박.
자마니의 죽음이 정말 새별이와 연관돼 있을까요? 새별인 죽어서까지 자마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있던 그녀의 그늘을 알아주지 못하고 다독여주지 못해서 지금도 미안합니다. 저라도 옆에서 삶의 의지를 북돋아줬다면 그녀는 지금쯤 살아있을까요? 부디 그녀가 이제라도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새별이는 빙의됐을 당시에도 보적과 액막의 물건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흔히 흉가나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곳들이 실제로 어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섣불리 발을 딛는 그런 무모한 짓은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